저희가 지난 시간에 단어 뜻을 모르는 게 많아서 선생님이 다시 한번 박스 배우라고 했고요. 용사하다. 근데 본문에선 재발이란 뜻으로 쓰여. 좀 이따가 읽기 연습할 땐. 하나 딱 틀렸어. 뭐 틀렸을 것 같아. 공부하고 나서 고쳐주세요. 읽기 연습인데 이렇게 나오면 당황스럽지. 자, 시작하겠습니다. Dear Abby. Dear Abby. Dear Abby. 헤이, 뜻은? Abby. 그렇죠. Abby는 누군지 몰라도 어떤 사람의 이름이라는 걸 뭘 보고 할 수 있느냐. 원래 영어 문장의 시작에 대문자 쓰고요. 그 다음에 누군가의 사람의 이름일 때는 문장의 시작에 없고 뒤에 가더라도 항상 첫 글자 대문자로 써야 되는 규칙이 있어요. 그런 걸 보고 고유한,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사람의 이름이라고 해서 고유 이름씨라고 해요. 고유 명사. 앱이라는 사람한테 보내는 무슨 글, 글의 종류는? 편지. 편지 글이죠. 레터입니다. 됐습니까? 자, 고민이 있어서 고민 상담하는. 이걸 친애하는 앱이에게? Dear Abby 였고요. Dear Abby. 나와라. 전자칠판. 너는 사라져라. 계속해서. I heard about Cyworld last year. I heard about Cyworld last year. 하고 있네요. 그래서 얘는 끊어읽기, 읽기 연습을 위해서 이렇게 했고요. 다음 과정인 통문장을 위해서 이렇게 끊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무슨 뜻입니까? 나는 찾았다. 그렇죠. 오, 잘 찾았네. 잘했어요. 굿잡. 아니, 어디에 가나요? 작년에. 어제 이제 가면 돼요? 어, 다음 읽기 과정에서 단어 뜻 잘 생각하면서. 네, 안녕히 계세요. 자,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어. 사이월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그렇죠. 그러면 얘는 이렇게 바뀌겠죠. 자, 그래서 너는 작년에 무엇에 대해서 들었었니?라고 묻고 싶다면 What did you hear about last year? 오, 지난 시간에 완전 다른데.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내가 들었다가 보이고 있죠. 혜민이는 그래서 보자. 그렇지, 이렇게 해야 되고요. 전 문장은 예헤이. 두 군데 틀렸어. 어디일 것 같아? 어느 문장에 틀렸을 것 같아? 오, 눈치챘네. 또 두 군데는. 네가 스펠링 잘 모르는 단어가 하나 있는 것 같은데. 어? 그래. 공부해. 오케이. 그래서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하다시고 그렇다면 또 하다시의 세 가지 종류 중에서 디드죠. 작년에. 여기에 작년에라는 말 보이죠? 그렇죠. 지나간 과거에 했던 일이니까. 원래 모습인 here 속에 did가 들어가서 이렇게 됐고 묻고 싶으니까 다시 did가 튀어나왔습니다. 됐습니까? 만약에 이 대답이 듣고 싶다면 시작은? When 하고 똑같은 거 쓰고 When did you hear about Cyworld라고 물으면 되겠죠. 됐습니까? Cyworld에 대해서 언제 들었니? When did you hear about Cyworld? 작년에 무엇에 대한 얘기를 들었니? What did you hear about Cyworld? Cyworld는 좀 옛날 거긴 하지만 뭐 인스타그램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 소위 인스타 해요? 재밌죠? 진짜 재미없습니까? 친구 많이 생기면 재밌겠죠. 혜미도 해? 아니요. 안 합니까? 아, 역시.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사이월드가 궁금해서 What did you hear? 그렇죠. What did you hear about last year? 작년에 대해 무엇에 대해서 들었니? 그랬더니 내가 들었다? I heard 무엇에 대해서? About
언제? Last year.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문장. But I wasn't interested at the time. 오케이. 이 녀석이 읽는 방법은 inter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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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t I wasn't interested at that time. 여기서는 뭐 물어볼 것 같죠?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일단 뜻은? 그러나. 그러나. 저는. 저는. 관심이 없었다. 관심이 없었다. 그때 뜻이고. 자, 이거 그때 이거 쓸데없이 이렇게 길게 안 하고 한 단어로 해도 될 것 같은데. 뭐지? 디스 이것? 이거? 그때란 뜻으로 어떤 단어 하나 배운 거 있는데. When? When? When은 그 언제고 이거는 이제 이게 when에 대한 대답인 거고. That? 혹시 이런 거 안 봤나요? 대네 세 가지 뜻. 그때? 그때 그렇다면. 그렇다면? 그러면. 그런 다음. 그때란 뜻이 있으니까 I wasn't interested then 해도 되겠고요. 어쨌든 at that time이든 then이든 전부 다 뭐 대신 왔어요? Last year. 작년에 관심 없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interested에 대해서 우리가 볼 건데요. interested의 뜻은? 관심. 그러면 어? 뭐라고요? 관심 가지다. 관심 가지다? 그럼 무슨 시예요? 하다 시니까 얘는 필요 없겠다. 그치? 이게 하다 시면 도대체 비동사가 왜 있는 거야? 어? 나는 간다가 I am 곱니까? interested의 뜻은 관심 가지다가 아니고요, 관심이 있는 입니다. 관심이 있는. 그럼 무슨 시예요? 어떤 시죠? 어떤 시? 어떤 관심 있는? 그러면 너는 그때 어땠니?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물으면 되겠어요? 너 그때 어땠니? 그때는 어땠어? How? How? Did you? Did you? 자, 서희야 잘 봐봐. 네가 분명히 was란 녀석에 대해서 단어할 때 만난 적이 있고 뭐라 하면서 배웠어? wasn't? 아, wasn't부터 얘기할래? 아, 알았어. 그래. wasn't는 그래. was not의 줄임말이다. 그래, 맞고. 그 was에 대해서 얘를 대해서 단어할 때 뭐라 하면서 배웠어요? am이나 is의 과거라 그랬죠. 그럼 am, is를 보고 뭐라 그래요? 근데 이게 무슨 did가 여기 도대체 왜 나옵니까? 이거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누가 다 찾아보면 나는 관심 없었다 이렇게 생겼고, 이거 1번 문장이야, 2번 문장이야, 3번 문장이야, 비동사야, 하다시, do, does, did야, 아니면 will, can, should, 양념시야? 비동사. 비동사인데 여기 did가 도대체 왜 나옵니까? 그럼 너는 그때 어땠었니?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해야 되겠다? How? 이렇게 하면 틀리겠죠. 어디가 틀렸을까? R. R가 아니죠. R 뭐로 바꿔줘야 돼? What? 분명히 이런 거 배웠습니다. Were죠, 이번에 were. Were는 뭐에 무슨 형? I의 과거형이라고 배웠죠. 네. 됐습니까? 그래서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뭐예요? 비동사. 비동사입니다. 근데 과거형일 뿐이에요. 알겠습니까? 너 그때는 어땠니? How were you at that time? How were you at that time? 그래서 I wasn't into 누가 다 여기 있고 나는 관심 없었다 여기 있고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비동사고 과거형이었습니다.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were you at that time? How were you at that time? 했더니 그러나? But 나는 관심 없었다? Wasn't 누구 I, wasn't? I wasn't interested at 언제? That time. At that time. 계속해서 Now, Cyworld is my life. Now, Cyworld is my life. 이건 무슨 뜻이에요? 이제 Cyworld는 저의 삶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는 무슨 시제예요? 지금. 그렇죠. 현재 시제죠. 게다가 여기 now도 있고요. 작년엔 관심 없었는데 지금은 싸이월드에 완전 푹 빠져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이죠. 그러면 무엇이 너의, 이제는 무엇이 너의 삶이니? 라고 물으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제는 무엇이 너의 삶이 되었니? 라고 묻고 싶다면 what?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제는 무엇이 너의 삶이 되었니? What is your life now? 오케이. 자, 지금 누가 다 여기 있습니다. 누가 싸이 월드가 다 나의 삶이다 중에서 얘를 보고 선생님이 뭐라 그런다 했어요. 문장에 주어라고 한다 했어. 주어가 궁금할 때는 얘가 순서를 저 앞으로 갈 수가 없다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얘는 왜 일로 가버렸나요? 영어 문장은 원칙적으로 뭐로 시작하는 게 원칙이라고? What? 누가 다로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주어 동사로 시작한다 해서 주어 동사. 얘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얘가 여기 지금 있는 이유는 뭐야? 뭐 때문에 여기 있다 그랬어요? 강조하고 싶어서, 좀 더 강하게 전달하고 싶어서. 이 문장하고 원래는 어떤 문장이었단 말이야? When? Sci world is my life now 였다고 원래는. 누가 다부터 시작하는 게 원칙이래. 누가? Sci world가 뭐다? Is my life다. 주어 동사로부터 알았어. 니들 6학년이니까 주어 동사 이런 말 할게. 그러면 주어 동사로 시작한다고요. 그리고 주어가 궁금하면 뭔가 그동안은 계속해서 뭐 숨어있던 두 더즈가 앞으로 나가거나 M is R가 자꾸 앞으로 나갔는데 그런 일 안 일어난다고요. 어순이 그대로라고 합니다. 어순이 안 바뀐다고 합니다. 단어의 순서가 안 바뀝니다. 주어가 궁금할 땐. 알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싸이월드라는 질문 대답이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is your life now? What is your life now? 라고 물어봤더니 언제? Now. 뭐가 내 삶이다? Sci world is my life. Sci world is my life. 오케이, 계속해서 I update my photos every day. I update my photos every day. 그래요. 얘는 끊어있기를 위해서. 네. 그래서 나는 업데이트한다. 나의 사진들을 매일. 그렇죠. 그러면 나의 사진들이란 대답 듣고 싶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그렇죠. 그러면 너는 무엇을 매일 업데이트하니라고 묻고 싶다면. What? Your update photo every day. 선생님이 지금까지 들은 말 중에 제일 기상천외. 자, 여기에 누가 다 여기 있네요. 누가? 나는 뭐 한다? 업데이트 한다. 업데이트 뜻은 뭐고? 새롭게 하다, 업데이트 하다니까 무슨 시고? 하다시. 그럼 맨날 얘기하는 주어 동사, 주어 동사 만드는 방법 몇 가지 있는데, 누가 다 만드는 방법 몇 가지 있는데, 세 가지. 세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뭐예요? 하다시. 하다시고 그러면 하다시 세 가지 중에서 뭐야? 어? 더즈. 더즈? 더즈면 봐봐. 이런 거일 때 아니에요? 어? 다시 말해서 하다시에 더즈가 들어가는 건 여기에 주어가 뭐일 때야? 3인칭 단수일 때 he나 she나 it일 때 아니에요? 그럴 때는
이 더즈가 들어갔으니까 애가 생긴 것도 이렇게 생겨야 되는 거 아니야? 어? 뭔 소리 합니까? 도대체 더즈가 저기 왜 있습니까? 어? 게다가 6월은 도대체 뭐야? 6월은 6월의 뜻이 뭐예요? 6월 응? 너 의가 업데이트해? 어, 6월 북 할 때 쓰는 거 아니야? 6월은? 응? 너 매일매일 무엇을 업데이트하니? 라고 묻고 싶다면 뭐라고 묻겠어요? What? To. 아니 여기 두가 들어있는 게 눈두가 안 보입니까? Do. You. You. Update. Every day. 아 포토스 이게 궁금해서 이게 분명히 봐봐 우리말도 봐봐 이게 없어지면서 이걸로 바뀌고 여기로 간 거 아니야? 포토스가 여기 왜 나옵니까? 어? 어 매일매일 무엇을 업데이트 이거 궁금해 어 What? Do you 아 이거 하다시 두네 Do you update everyday? 응? 지금 몇 개월을 이 연습하고 있어 묻고 답하기를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o you update every day? 했더니 내가 업데이트 한다? I update 무엇을? My photos 얼마나 자주? Every day 그 다음? Ten friends visit and leave notes for me 뜻은? 그러면 친구들이 뭐라고? 걔네 뜻이 뭐라고? 그렇다면 그렇다면? 그러면? 데이가 생략됐어요? 뭐 대신 왔어요 데이는? 프렌즈 하나야 여럿이야? 여럿 그러니까 데이가 그리고 댓글을 남긴다 나를 위해 오케이 자 자, 나를 위해 라는 말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인가요? 어? 어, 이거는 누구겠지. 이건 누구, 나겠지만. 나는 나를 위해 라는 말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중에서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무엇입니까? 무엇은 여기 있는 것 같고요. 무엇을 남기니? 댓글을 남긴다. 누가 다 걔들이 남긴다 뭘 남기는데 노츠를 나를 위해 라는 말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일 것 같아요 뭐라고 물었더니 나를 위해 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알았어 그래 그럼 이 대답만 듣자 그러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누구지 근데 이렇게 하면 나를 위해 라는 말은 왜 라는 질문에 대한 질문이 왜 남기니? 날 위해 남긴다 오케이 그래서 그들은 왜 댓글을 남기니? 라고 묻고 싶다면 Why? 리브의 뜻이 뭐야? 남기다 그럼 무슨 시야? 하다시 그럼 여기에 누가? 그들이 뭐한다? 남기다 주어동사 여기 있어 주어동사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하다시 그러면 셋 중에 뭐야? 투 그러면 뭐라고 묻겠니? Why do they leave a note? 이렇게 물으면 되겠지 네 됐습니까? 그들은 댓글을 왜 남깁니까? 그러면
visit. 친구들이 방문하고. Friend visit. Friend visit야. Friends visit야. Friends visit. 그리고 남긴다. Leave a note. 무엇을 남긴다? Note. 왜 남긴다? For me. 오케이, 계속해서. Even at school, I can only think about sign word. 그래서 무슨? 학교에서. 이분의 뜻은 뭐예요? 단지 저스트 영어스럽게 뜻을 쓰고 있습니다. 심지어 학교에서 나는 싸이월드 생각밖에 못 하겠어요. 됐습니까? 심지어 학교에서도 이분 단어 할 때 했어요 안 했어요 소희야? 했어. 기억이 안 납니까? 나는 오직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I can't only think about. 뭐에 대해서? I can only think. 나는 생각밖에 할 수 없다. I can only think. 싸이월드에 대해서. 오케이, 자 이 대답 듣고 싶어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n? 이거 언제입니까? Where? 네,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부르면 되겠다? Where? Where? 여기에 주어와 동사가 있죠. 누가다가 있죠.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뭐예요? 양념시. 그러면 뭐라고 부르면 되겠어? Where? Can you only think of the sign? 이렇게 부르면 무슨 뜻이 된 거예요? 어디에서? 어디에서도 너는 싸이월드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니? 됐습니까? 학교 가서도 싸이월드 생각밖에 안 나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even at school 이란 대답은 원래 여기 있을 자리가 아니지. 원래는 이거부터 시작해야 됐겠죠. I can only think of a sideword even at school. 됐습니까?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어봤어요? Where can you only think about sideword? 라고 물어봤더니 심지어 학교에서도 even at school 나는 오직 생각밖에 할 수 없습니다. Okay, 좋고요. 계속해서. Yesterday, I spent 5 hours on sideword. 그래서 뜻은? 어제 나는 썼다. 5시간을 sideword에서. Okay. 그래서 또 대답 듣고 싶어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re죠. 그래서 너는 어디에서 어제 5시간을 썼니? 라고 묻고 싶다면 Where did you spend 5 hours yesterday? 오. 얘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어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하다시. 하다시는 여기 있는 것 같고요. 주어 동사 여기 있고요. 선생님이 칭찬했던 이유는 이 대답 듣고 싶다 했을 때 네가 where를 한 다음에 바로 주어 동사를 묻는 말로 바꾼 걸 붙여줬기 때문에 오 얘가 뒤로 가야 된다는 거 눈치챘구나. 그래서 물어봤어. 이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길래 뒤로 가는 거예요? when에 대한 대답이죠. 강조하려고 여기 온 거예요. 원래 문장은
I spent 5 hours on Cyworld yesterday 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디서 너는 썼니? Where did you spend? 무엇을? 5 hours. 얘는 what에 대한 대답. 얘는 when에 대한 대답.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 하다시 did죠. 그랬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on Cyworld라는 대답 듣고 싶어서 Where did you spend 5 hours yesterday? Very good. 계속해서 그래서 언제? Yesterday. 누가 다? I spent What? 5 hours. Where? On Cyworld. Okay. 계속해서 I didn't do my homework and didn't sleep well. 이건 무슨 뜻이에요? 잠깐만요. 나는 하지 못했다. 하지 않았다. 나 what에 대한 대답? 나의 숙제는 그리고 여기 I 생략했고 나는 잠을 자지 못했다. 어떻게? 잘. 얘는 어찌십니다. 어찌 못 잤다? 잘. 잘 못 잤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나는 안 했다. I didn't do 무엇을? My homework. 그리고 And okay. 나는 못 잤다. Didn't sleep well. I didn't sleep. 어떻게? Well. 잘 못 잤다. 됐습니까? Cyworld 하느라 푹 빠져서 인터넷 중독됐다. 그래서 I can't stop. I can't stop. Cyworld. Cyworld죠. 됐습니까? 나는 싸이월드를 멈출 수가 없다라는 얘기고요. 이 대답 듣고 싶어. What? 그래서 what? Can't you stop? 오, can't you stop? 됐습니까? 너는 무엇을 멈출 수가 없니? What can't you stop? 그렇죠. 양념 씨니까 양념 씨가 주어 앞으로 나갔습니다. What can't you stop? 계속해서 What should I do? What should I do? 뜻은 무엇을 이건 단어할 때 통째로 익혔는데요. should의 뜻은 해야만 한다는데 묻고 있으니까 무엇을 해야만 해? 누가? 내가. 내가 뭘 해야만 할까요? 됐습니까? 도와주세요 라는 표현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만 할까요? What should I do? 오케이. 그래서 무엇을 내가 해야만 할까요? Should I do? 오케이. 마지막 제발 좀 도와주세요. Please help me. Please help me죠. 여기서 공부방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려요? 한 10분 걸립니까? 네. 오케이. 자, 혜민아, 얼른 와.